조용, 조용. 세미가 얌전해서 보니까 저기에 구댕이를 파고 거기서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어머, 세미야, 너 거기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니? 우리 3개월 된 세미가 조기조기조기 땅을 파고 거기에서 슝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었어요. 우리 세미는 3개월 된 여자아이, 여자 강아지 세미랍니다. 이름은 세미이고요.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세미야, 세미네 집 여기 비 오면은 저기 세미네 집 위로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땅을 파고서는요, 개들은 땅을 파는 습성이 있대요. 아, 노란 상사꽃 찍으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에 이제 상사꽃이 많은데, 요 노란 상사꽃이 드디어 이쪽 저쪽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도 폈지만 저 꼭대기 위에도 다 노란 상사꽃이 폈네요. 와, 세미야, 가만히 있어요. 엄마 따라서 오지 말고요. 요게 노란 상사꽃인데요. 와, 저 위에도 노란색 보이죠? 와, 활짝 폈어요. 활짝. 이 노란 상사꽃이 은근히 예쁘답니다. 세미야,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여기 한 바퀴 돌고요. 사진 영상 찍으면서 이거 인증샷을 남겨야지 돼가지고요. 한 바퀴 삥 돌을게요. 여기 3분 영상으로 찍어 놓을 거고요. 집콕하니까 또 요런 거는 좋으네요. 와, 백일홍 꽃도 예쁘네요. 벌써 2분 20초가 돌아갑니다. 여기는 오늘 날씨 맑음입니다. 다른 곳은 비 올지 모르지만 여기는 비가 안 내린답니다. 날씨는 흐리고요. 딱 산행하기도 좋고 둘레길 걷기 운동하기도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제가 해놓은 것들도 잘 크고요. 모종들도 쑥쑥 잘 자라고 그럽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서 제가 3분 영상을 마치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집콕하면서 시간을 즐깁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기 보세요. 와, 이제 귀뚜라미가, 그러고 보니까 벌써 3분이 지났네요. 저 찍을 거 너무 많은데 귀뚜라미 소리도 찍어야지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제가 왜 가는 거냐면요, 하얀 상사꽃 보여드리려고 저온 저장고의 온도는 1.5도로 해놨습니다. 지금 하얀 상사꽃을 찍으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벌써 3분 30초가 지나요. 3분 영상만 찍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짧은 영상이 되는데, 어머나, 어떡해. 요게 하얀 상사꽃이랍니다. 보이죠? 지금은 하얀색이 아니지만 이제 질 때 되면은 완전 하얀색으로 요 꽃이 변한답니다. 요것이 하얀 상사 꽃이랍니다. 요렇게 가지가 주렁주렁 열리고,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4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는 찍을 게 너무 많고요. 내가 갖고 놓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냥 영상 끝 하겠습니다. 가지는 이렇게나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가을 오이 심어놓은 것도, 와, 가을 오이 심어놓은 것도 쑥쑥 자라더니 드디어 맺히기 시작을 했고, 이 방울도마도는 따도 계속 있습니다. 방울도마도가. 그래서 3분 영상 끝 하면서 집콕하면서, 요즘 저는 집콕하면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집콕의 즐거움을 여기에서 달려꽃으로 마무리
찰카 5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우세미어 농원에서 집콕하면서 영상 찍었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